여수 씨가 한 건설업체와 15년 동안 벌인 아파트 허가 관련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건설업체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만 1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위원장인 배우 최수종 씨가 청소년들을 위한 연기 캠프를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연기 경험을 쌓기 힘든 지역 청소년들에게 값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재유행 위기와 관련해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사적 모임 최소화 등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여수 씨가 한 건설업체와 15년 동안 아파트 허가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수 씨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수 씨가 이 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1심 판결 당시 배상금액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거액으로 알려지면서 의회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한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지난 2006년 모 건설사는 일대 39층 아파트 천여 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여수시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 업체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인근의 아파트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이 반려되고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자금난을 겪어오던 이 업체는 여수시의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기나긴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계속된 지리한 분쟁 끝에 대법원은 경관 훼손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여수시가 불승인 처분한 데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설업체 역시 불승인 처분 위험성을 감수했는지 여부, 당시 여수시 정책 방향 등을 함께 고려한 손해배상액 확인 필요성을 전제로 2심 판결을 뒤집고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1심 판결 당시 여수시가 지급할 배상금이 24억 원이었지만 15년이라는 긴 분쟁을 거치는 동안 청구 금액이 134억 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오는 9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기명 시장이 여수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은 사건이어서 법적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책임 소재로 명백하게 시민에게 밝히고 향후 이런 일에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5년가량 이어져 온 지리한 분쟁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13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소의 감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수 시민들의 혈세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 위기와 관련해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6차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도는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고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사적 모임 최소화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573억 원을 가결했습니다.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광양시와 의회는 최근 만 19세 이하 시민에게 70만 원,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상위원회가 개최한 배우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가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기와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뮤지컬을 좋아하는 중학생 김윤수 양. 직접 연기까지 도전하고 싶었지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대본을 쓰고 배우들에게 노래와 연기 지도까지 받습니다. 하루 종일 약간 다른 거 없이 뮤지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약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생각보다 약간 재밌게 활동하고 있어서 좋아요. 전남 영상위원회가 마련한 연기 캠프는 올해 11년째를 맞았습니다. 연극과 뮤지컬뿐 아니라 직접 영상 제작까지 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배우 최수종 씨가 매년 캠프를 찾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함께 호흡합니다. 꿈은 있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부딪혔을 때 아이들이 직접 여기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시나리오를 써서 그래서 자신들이 연출을 하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지역 사정에 이번에도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자를 추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수용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여력만 된다 그러면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5박 6일간 이어지는 캠프는 작품 발표회를 끝으로 오는 31일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72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됩니다. 여수시와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익 주관으로 다음 달 3일 남면 안도 이하포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서는 추모비 제막식, 추모 공연, 헌화 등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동안 추모제는 민간 단체 주도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여수시가 주최하고 위원회가 주관해 민관 협력으로 의미를 더하게 됐습니다. 한편 여수시 남면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8월 3일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사격해 승선자 250명 중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조선시대에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했던 뇌현 스님과 안용복 장군을 기리기 위한 제사가 오늘 여수 흥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고유제는 목숨을 걸고 일본을 찾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고유의 영토라고 항의했던 선조 11명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전 치러진 제사입니다. 오늘 고유제에 이어 국내 유일한 대형 범선인 코리아나호는 내일 아침 여수에서 출발해 당시 항로를 따라간 뒤 항해의 어려움과 시대적 배경을 주제로 선상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금어장이었던 서해의 어족자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공유하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어족자원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바다 사나이 이지준 씨. 다음 달부터 본격 조기잡이에 나서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치솟은 기름값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매일 풍어가를 불러야 그나마 그물을 내린 보람이 있을 텐데 요 몇 년 바다 사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2만 4천 톤을 잡았던 걸 지난해 1만 8천 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획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애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기가 많이 안 난다고 봐야죠. 고갈되고 하니까. 서해 상당 해역을 공유하며 어업을 지탱 중인 한국과 중국이 같은 고민 속에 공동 대응 중입니다. 2018년 이후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한중 공동 방류 행사를 열고 서해를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참조기 만 마리를 바다로 보내는 등 지금까지 꽃게와 말쥐치, 참조기 400만 마리를 서해에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해로 출항하는 양국 어민들에게 품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협들도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실시하는 등
고갈되는 서해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 직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또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여수 한화솔루션 3공장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여수소방서는 기계 설비 안정화 작업 중 폭발음이 발생했다며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들어가듯이 내리쬐는 햇볕에 걸을 때마다 땀이 흐르는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최고 기온 34도로 무더운 날씨 보일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여수가 26에서 30도, 순천이 26에서 33도, 광양은 26에서 31도, 고흥은 25에서 31도입니다. 또 광주는 26에서 34도, 목포는 26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비 오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4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7m에서 16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9시 58분, 간조 시각은 새벽 4시 3분입니다. 주말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5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풍요로움을 찾아 바다로 향하지만 험한 파도는 삶 자체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바닷사람들은 오랜 세월 용왕과 신에게 부탁을 하곤 하는데 이 같은 바다 신앙의 역사를 모은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예부터 풍요로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바닷일. 바닷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만 바다를 이겨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바다의 신 용왕과 배의 신 배선왕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 망자를 위로하는 초혼제, 배를 지을 나무를 벨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백고사 등이 그래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과거에는 아주 자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나 한두 번 정도 하고 또 요즘 젊은 선주들은 그런 것들을 더 안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회신제는 과거 국가의 큰 행사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조운선과 사신선, 통신사선의 안전항해를 위해 해신제를 지냈고 동서남해에는 각각 신당이 꾸려졌습니다. 1788년 곡물 운반선을 띄우기 전 정조 임금이 해신에게 올린 제문도 남아있습니다. 호남의 곡물을 제주도에 보낼 때 그때 그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제사를 올리라고 하는 그런 제문을 직접 심플로 써주셨습니다. 지푸로 엮거나 나무를 깎아 만든 지역별로 각기 다른 띠배. 바닷사람이 맞닥뜨릴 애구는 띠배에 탄 허수아비들이 대신 가져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용왕신에게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로 향했던 숱한 이야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바닷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러한 얘기를 이번 전시회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1년여간 준비한 바다와 배, 신앙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는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오는 11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잠수 교육 중 실종된 60대 다이버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실종자는 오늘 오후 5시 42분쯤 사고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어제 오후 2시 49분쯤 고흥군 포두면 목섬 앞 50m 해상에서
강사와 일행 한 명과 잠수 교육을 받던 중 홀로 실종됐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순천농협이 내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와 순천농협은 오늘 정원박람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 관람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약정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조직위는 또 이번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강성채 조합장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순천농협을 시작으로 전국의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후원 협찬 릴레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리모델링과 보수 보강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2일 다시 문을 엽니다. 새롭게 단장된 체험수족관에는 닥터피쉬와 블랙팁 상어 등 다양한 어종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며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선보입니다. 또 주요 구조물과 외벽 등이 보강되면서 C등급에 그쳤던 안전등급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폐지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공장 부지대 폐지 더미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의 형태와 구입 한도 등이 다음 달 19일부터 변경됩니다. 광양시는 선불식 카드인 광양사랑 상품권을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변경하고 월 구입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제 시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바뀝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열정이 넘치는 88명의 정원박람회 88 홍보단이 전국 각지를 돌며 정원박람회 홍보에 나섭니다. 순천시와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오늘 정원박람회 88 홍보단 위촉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국적인 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정원박람회 유치와 국가 정원 지정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며 그 모델이 된 순천시가 내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인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홍보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 상반기에 5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데 이어 최근 강변로 녹지조성사업과 해룡육교 성능개선사업 등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7건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